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.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이 직접 하는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? 아니 말씀을 답변하면서 좀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. 예. 깐죽거리지 마세요.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. 위원장님, 제가 하고 있는 위원장님,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저는 해당 음식점을 네. 음식점에 상호하고 결제 금액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. 응?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. 최강욱 위원님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.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.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?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. 아니 갑질하면서 자, 자기 질문하는 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? 질문합니다. 판결 질문하세요. 취지에 따라서 소문 내주세요.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.